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 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아, 예. 노래방 같은데 자주 가세요? 저는 예전에 그 이렇게 저 노래방 가면 네. 간부님들하고 많이 가서 MBC에 그러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야자 타임 같은 거 하면은 아. 야 이렇게 하고 막 네가 뭐 국장이야 이런 식으로. 아, 야자 타임은 야자 타임 형분이 형 저랑 주기 제일 잘하죠. 잘하죠. 이제 저희 맛배기도 하는 되게 세게요. 일로만 할까? 잠깐 맛배기로. 어 그냥 이제 귀엽잖아요. 국기는 이제 그만 불쌍해. 이런 식이야. 야, 계속. 가도 다른 거. 이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예, 기도가 필요해. 자, 자, 오늘은요 시청률 3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고요. 2007년 MBC 방송연예 대상. 2006, 7, 8, 9. 4년 아하. 연속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수상한 바 있는 네. MBC 예능의 6년째 오른팔. 그렇습니다. 무한 도전 멤버들을 모셨기에 준비했습니다. 고품격 노래방. 나의 인생, 나의 주제곡. 자, 먼저 하시 할까요? 하시? 되게 초반 스타트가 네. 되게 우왕좌왕. 우리 이렇게 원고 소화하고 힘듭니다. 방금 못 봤어요? 내 인생의 주제곡하고 동시에 다 대본을 이렇게 들어가자. 나의 인생, 나의 주제곡. 자, 먼저 하시 할까요? 하시? 하시. 저희 항상 어디 가서 이게 버릇이 되었고 이제 이 형은 가까운 글씨가 보여요? 뭐한 그 자리도 사실 형이 그러면 가운데로 가셔야 돼요 국진이 형이. 가운데가지고 1번 이게 제일 좋은 상석이에요. 그때라서 형이 눈치 없 그러니까 형이랑 교윤이를 좀 바꿔줬어야지. 왜 남의 자리를 바꾸지?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해요. 왜냐면 형이 MC처럼 느껴지거든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 국진이 형은 시청자들 인정을 그렇게 안 해.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MC들끼리 서로 이렇게 멘트들을 상처 안 받습니까, 솔직히? 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우리는 상처 안 받는 거예요. 농담이 거의 진단처럼 하잖아요. 아, 농담 아닙니다. 저희는 다 진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대신 끝나자마자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가야 된다. 대기실에 남아있으면 감정이 나오고도 이 자식. 그러니까.